자, 황금 키워드로 만드는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일단 황금 키워드로 유입을 늘렸고요. 저는 그 숫자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강의를 신청을 하죠. 그 중에는 황금 키워드 찾아서 들어왔다가 강의 신청을 하신 분들도 꽤 됩니다. 사기 같나요? 안녕하세요. 블로그로 돈 벌게 해드리는 노마드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방문자 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들 1 방문자 수 1000명은 원하시죠? 저도 한때 열심히 늘릴 때는 8000명까지 늘렸었어요. 1 방문자 수를 말이죠. 그런데 방문자 수가 늘어나면 무엇이 좋을까요? 이걸 확실하게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규모는 있어 보여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방문자 수가 많으면 좋죠. 제휴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도 방문자 수를 늘리기를 원해요. 방문자가 늘면 잠재 고객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체험단에서 방문자 수가 일정 이상 되어야 뽑아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상식을 오늘 깨드릴 겁니다. 방문자 수가 그냥 늘어나기만 한다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비유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매장을 운영한다고 해볼게요. 이 매장에서는 신발을 판매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판매죠.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상품이 팔려야 돼요. 여러분의 신발 가게에 A라는 손님이 어느 날 들어옵니다. 우리가 뿌린 전단지를 보고 들어온 거예요. 전단지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께 사탕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탕을 달라고 들어온 거였어요. 그런데 이윽고 B라는 손님이 들어와요. 이 손님은 말합니다. 죄송한데 여기 화장실이 어딘가요? 라고 물어봐서 알려줬더니 화장실만 쓱 사용하고는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A와 B 중에서 어떤 손님이 좋으세요? 둘 다 원하지 않죠. 매출에는 1도 도움이 되지 않는 고객들이라서 그래요. 자, 블로그 방문자 수가 늘면 이런 A, B 같은 손님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검색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 키워드 포스팅을 하시잖아요. 황금 키워드로 포스팅은 하는데요. 황금 키워드 포스팅으로 방문자 수를 늘리는데 정작 내 상품은 구매하지 않습니다. 화장실 갈 고객과 사탕 받을 고객만 늘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실질적인 잠재 고객을 늘려야 하는데 사탕을 받으러 올 사람도 아니고 화장실을 찾는 사람들도 아니고 진짜 신발을 사러 온 사람들을 찾아봐야죠. 저도 방문자 수를 황금 키워드로 늘렸어요. 초기에는 그렇게 많이 늘려서 1 방문자를 8,000명도 만들었었는데요. 현재는 그렇게 늘리지를 않습니다. 황금 키워드 포스팅 할 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황금 키워드로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 저의 잠재 고객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포스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신발 가게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화장실 갈 사람들을 저는 불러 모은 거예요. 아예 써붙인 거예요. 화장실 무료 개방이라고 써붙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탕도 막 뿌리는 겁니다.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께 사탕을 무조건 드려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막 줄을 서요. 화장실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사탕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줄이 세워져요. 그런데 바깥에 사람들이 이 광경을 봐요. 화장실 가려고 선 줄인지 신발을 사려고 선 줄인지를 모릅니다. 신발을 잘 팔리는 것으로 알고 보고 들어와요. 그 중에는 화장실 가다가 신발 사는 사람들도 발생을 하고요. 자, 황금 키워드로 만드는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일단 황금 키워드로 유입을 늘렸고요. 저는 그 숫자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강의를 신청을 하죠. 그 중에는 황금 키워드 찾아서 들어왔다가 강의 신청을 하신 분들도 꽤 됩니다. 사기 같나요? 애초에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도 이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황금 키워드는 이렇게 사용하라고요. 지금은 왜 황금 키워드로 포스팅을 제가 안 할까요? 저는 지금 당연히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 화장실 찾는 고객들이 아니라 신발 사려고 오는 고객들이 늘었어요. 황금 키워드 포스팅으로 방문자 수를 늘리는 건 이런 식으로 사용했을 때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포스팅을 할 때에는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 글로 방문자 수를 얼마나 늘릴지, 상위 노출이 되면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 지금 이 글이 사탕이 될지 화장실이 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봐야 됩니다.
신발 가게라면 신발끈 안 풀리게 묶는 법, 신발끈 예쁘게 묶는 법, 신발 선물의 의미 등등을 포스팅을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잠재 고객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캘리를 하시는 분이라면 글씨 예쁘게 쓰는 법, 악필 교정 방법, 잠재 고객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어요. 글을 쓰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게가 녹아질까, 내 브랜드가 어떻게 하면 녹아질까 꼭 고민하면서 쓰세요. 잠재 고객에게 그 브랜드가 도움을 주는 브랜드로 인식하게 만드는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리해서 오늘 영상을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분들한테 방문자 수를 보여주고 그분들이 그 방문자 수를 보고 여러분의 블로그가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상품 구매로 이어져야 황금 키워드 포스팅이 유의미한 겁니다. 황금 키워드 포스팅의 유입은 여러분의 블로그를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여러분의 잠재 고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게에 화장실만 이용하러 왔어요. 황금 키워드 포스팅은 여러분이 화장실 무료 개방이라고 가게에 써붙여서 사람을 모은 것과 같은 일입니다. 이를 활용해서 이 사람들을 줄을 엄청 세워서 고객이 많아 보이게 만드는 착시 효과를 일으켜서 가게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신발을 살 생각이 있던 사람이건 없던 사람이건 그 착시 효과로 구매로 이어지게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가 황금 키워드의 유의미한 목적입니다. 무조건 방문자 수만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드시 수익화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콘텐츠 수익화를 이뤄드릴 노마드 크리스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